실제로 주짓수 체험을 네, 해보려고 왔는데요. 주짓수는 사실 처음 해봤거든요. 얼굴이 바보가 돼가지고 아 벌써부터 이야 운동하고 싶어진다. 주짓수 하고 싶어져. 네 이곳이 체육관이고요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 오늘 네, 저를 주짓수의 세계로 빠뜨려 주실 장한별 관장님이십니다. 네 오늘 네 오늘 좀 많이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. 네. 제가 넘어뜨릴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일단 이 발을 발로 막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치우는 자세. 아, 그래서 이 자세 아니면 옆으로 있는 사이드 자세 아니면 올라가는 마우치 자세. 이 자세가 되면 아 제가 이렇게 무거워서 이 상태가 되면 제 몸을 이렇게 실으면 이 정도 무게가 되고요. 이게 이제 발이 다 뛴 이 정도 무게인데 주짓수적으로 좀 더 압박을 할 수 있어요. 아, 이렇게 하면 좀 더 무거워지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팔을 열어야 돼요. 팔꿈치를 열리게 하면 됩니다. 팔 힘으로 팔을 뽑으려고 그러면 저보다 가난한 상대, 특히 이렇게 극강의 존재에게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몸 힘으로 열어놓고 발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서 올라가서 몸이 완전 다 붙여놓고 허리 힘으로 쭉 허리 힘으로 쭉 우와 이거 막고 못 막아 이 힘이 끌어 강하신 분들은 이미 걸린 상태에서 다시 끌어오는 건 아마 힘드셔도 이 상태에서 안 펼치게 막는 거는 가능하죠. 이건 뭐가 짜장면이 올라가 오 이게 아,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지금이 다 다물어지신 거예요. 네. 오 경험해보지 못한. 아! 아! 방향이 아예 다른데요. 괜찮으신가요? 지무라라고 하면 아메리카나를 꺾으면 지금 이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꺾어야 되거든요. 그건 또 제가 손님으로 해야 되고 그건 아마 그건 안 당하시잖아요. 이게 제일 세죠. 아 그런가요? 와. 자, 엄청 빠. 아직까지는 이제 천천히 하세요. 아, 아,
그러면 제가 욕구적인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아.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바람을 지을 세 시간. 아, 오케이.